자, 김정은 앵커와 함께하는 앵커 브리핑 시작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염승환 차장도 그렇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조금 경계는 해요. 경계를 하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죠. 시장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경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빨리 올라와가지고 좀 조정받지 않겠어? 거기에 또 아침에 유가가 좀 떨어지고 계속 하다 보니 그런데 의외로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 아이러니한데요. 아이러니하죠. 그 이면에 찾아보면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격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아주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해봅니다. 이건 이제 내일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고 내용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이거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가봅시다. 오늘 뭐죠? 네, 먼저 클라우드 얘기부터 해볼까요? 클라우드 허와실 이제 정책을 이제 막 표방을 했잖아요. 사상 초유의 400 몇몇 540만인가? 네, 오늘자로 이제 전부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됐죠. 네, 초등학교 저학년들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대충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이버가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많아요. 네. 로그인이 폭주하다 보니까 접속 불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기존에 접속을 했던 거는 뭐한 100명 몇백 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수십만 그쵸. 수백만이 몰리니까 그래갖고 안에 이제 그 객석을 예를 들어서 극장이라 치면은 객석은 확 늘려놨는데 서버는 늘렸는데 검표원을 안 늘렸다고. 플랫폼이. 네, 들어올 때 입구에서 이 검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검표원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몰리면 한 10명을 이렇게 증설해, 한 명이 계속 검표하고 트래픽이 있는데. 증가할 수밖에 로그인이 없죠. 안 된대요. 로그인이 폭주해가지고 접속 불량. 그래서 클라우드는 공간은 많이 넓혀놓고 서버는 증설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 뭐, 이제 총선이 끝났고, 뭐, 여당이 몰표에 가까운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빨리빨리 풀어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적체되어 있지 않게끔. 맞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5월 오프라인 계약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일단 온라인 계약으로 이러한 사태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와실이라는 건 클라우드 매번 외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행을 딱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엉뚱한 데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장을 확 넓혀놨는데 검표원 한 명이서 막 수십만 명을 지금 네, 검표하고 있는 거예요. 출구를 더 만들어야겠죠? 이상한 거죠. 네, 고리랜드. 기업들은 그래서 뭐가 네, 있을까요? 더존비존 요즘 뭐 얘기 많죠. 이 종목들은 이제 재택근무도 역시 같이 엮이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더존비지온, 뭐 ECS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ICT도? 네. 최근에 주가를 보면 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네, 뭐 효성 ITX 이런 기업들도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는 항상 주장하지만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그렇죠. 소프트웨어. 거기가 좀 약해요. 네, 구현을 해야 되는 거, 뭐, 투자를 한다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매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 수준이네.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이게 수 있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물론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완전히 저기하지만, 하여튼 그 코로나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저력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 이슈 다음 이슈 보죠. 볼게요. 네. 코로나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뭐 코로나 하면은 지금 일본이 네. 가장 포커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뉴스 다 보시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뭐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의 정책을 얘기할 순 없지만 진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호복 형태죠. 대신 비옷을 입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37.5도 이상의 발열이 나흘 이상 나고 이게 37.5도면은 거의 38도 육박하면 이 세포가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뭐 쌕쌕 하하 소리를 내면서 죽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가 되면은 검사해 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보도에 이렇게 자꾸 나온단 말이죠. 동맥열 산소 포화도 뭐 전문 용어로 그만큼 지금 의료 93% 체계 이상.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 미비하다는 안 해, 전혀 거잖아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놓고 지금 당장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덮잖아요. 네. 뭐, 다 확진자는 계속 아시는 늘어나고요. 내용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이게 또 우리의 그 생각의, 광의로 확장하면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북 경협 얘기까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러시아는 합니다, 검사를. 네. 근데 분명히 러시아에서 북한으로도 넘어갔을 것 같아요. 추정상. 피곤하니까 자꾸 말거리네. 그러면 북한도 지금 이것이 증상자들이 있다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코로나의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네. 이미 우리나라가 거친 그 뒤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료 체계가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경제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타격을 받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본 얘기는 뭐 매번 강조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진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물론 그렇죠. 남이 잘 안 돼가지고 혜택을 보겠다? 그런 심보는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많이 빨리 서둘러서 조용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앞서 우리 소부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네. 삼성전기, 일진머티리얼스. 네, 뭐 PCB 관련주까지. 화이팅. 국산화 관련주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빠르게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언택트 소비, 보복 소비에 대한 그 기운이 얼만큼 높은지 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을 만큼 참았다. 네. 네. 아니,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좀 문화에 한정돼서 오늘은 좀 얘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랜선 쇼핑이라는 게 그건 뭐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다라는 건데 네. 결국은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체였던 백화점이나 전통시장까지도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쇼핑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쵸. 방송을 통해서 홈쇼핑처럼 네, 물건을 파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제와 법령에 대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풀어주고 그리고 또 적립하고 소상공인한테는 뭔가를 이렇게 세금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에서도 합리적으로 네. 얼마나 뭐 그 배달과 관련된 대기업이 수수료 인상을 했다가 아주 된소리 맞았잖아요. 이제는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면 공연은요. 제가 좋아하는 BTS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성황리에 개최를 하면서 방방콘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의 네. 안방 콘서트. 저도 말이 꼬이네요. 콘서트. 네. 네. 그래서 방방콘을 성황리에 방방콘. 개최를 하고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아미밤까지 연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웹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는 K한류가 K웹툰 까지도 연결이 돼서 사실 만화는 일본이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강국이었던 그쵸. 걸로 네. 인정이 됐지만 이제는 뭐 디지털 만화까지 발전이 됐지만 지금은 K 웹툰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재팬이라든지 뭐 NHN 여기서 웹툰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네이버 밴드 얘기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은 너무 공개적인데 네. 이 네이버 밴드는 좀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만 그 일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의 성격과 좀 비슷하다 해서 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와 관련된 언택트 소비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기업이. 네. 있어요? 여긴 없고요. 제가 하단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단. 네. 여기 나와요. NHN, 그리고 네. 웹툰, 미스터블루.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네. 방탄소년단 대표적인 종목인 DPC는 원래 좀 개방용 OS 관련주인데 네. DPC가 또 테마주로 엮이죠. 잘 적어놔야겠습니다. 김정은 앵커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